지금 법무부에서 사실 오늘 진행하려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취소했다. 그러면 이제 기레기들이나 검찰이 검찰 대검에서의 입장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오늘 오후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요. 당초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윤석열 총장을 조사하러 오겠다고 통보했던 시각이 오늘 오후 2시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많은 취재진들이 대검 청사에서 계속 카메라 들고 있었는데 법무부에서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2시 20분 정도에 대면 조사가 취소됐다라고 하면서 법무부 알림으로 들어옵니다. 이후 법무부 상황을 보면요. 오전에 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 조사 여부를 타진을 합니다. 사실상 윤석열 총장이 불응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못했다. 또한 그 전에 검사 두 명을 보냈던 것은 일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협의하러 보냈는데 그것마저도 대검에서 거부를 했죠. 사실상 지금 어때요? 윤석열이는 대놓고 감찰을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들, 감찰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뭔가 털면 찝찝하거나 본인이 사실상 이 감찰을 받을 경우에는 상당한 혐의가 발견될 수 있겠죠. 그럼 법무부는 앞으로 그럼 무엇을 할수 있을까? 여기서 법무부와 결국은 검찰총장이 사실상 뭐 법무부가 한발 물러섰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올 수도 있고 뭐그 다음에 카드는 무엇일까? 이제는 여러분들 뭐냐면 법무부가 감찰 개시를 하려면 감찰 규정에 맞춰 객관적이고 상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죠. 대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언론 플레이 해줬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예고해 드립니다. 법무부가 윤석열의 사실상 직무 배제를 하는 단계다.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은 감찰마저 거부하고 협조하지 않는 검찰총장, 추미애 장관이 이제는 직무정지라는 카드를 던져서 결국은 검찰총장 직무 해제가 됐으니까, 정지가 됐으니까 대검에서 감찰을 받을 수 있게끔 할수 있고 사실상 감찰 규정에 맞게끔 대면 조사 시도하고 계속 명분 쌓는 거다. 이해가요? 우리는 평검사 두 명을 보내서 협의 일정을 조절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검찰총장과 대검이 거부를 하고 이번에 2시에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협의를 해서 2시에 협의하러 그것만 방문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물러서는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쓸수 있는 마지막 히든 카드인 검찰총장 직무 정지를 하기 위한 명분 쌓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검찰도 반발을 할 수가 없겠죠. 누가 봐도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에 있다라는 것은 추미애 장관이 누누이 얘기했던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무부가 오늘은 19일 2시에 검찰총장을 대면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취소를 한 것은 협조하지 않는 검찰,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쓸수 있는 카드를 쓰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우리 퀘스천 마크를 한번 던져봅시다. 그럼 윤석열 총장을 현재 법무부에서 감찰한다는 게 여러 혐의가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가장 혐의점을 잡는 게 조선중앙 사주들과 왜 만났냐? 그건 검찰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일 때 부적절한 처사였다. 왜 중앙지검에 그 당시에 조선 일가에 대한 수사 사건이 6건이나 있었는데 이건 딴 사람이 했다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 들으세요. 지금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여기저기서 많은 것들을 듣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혼동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줄게요. 지금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떤 내용으로 감찰을 하냐. 첫째, 라임 사건 수사 지휘. 라임 사건을 알고도 덮은 거 아니냐. 그 다음,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 그거 알고 있죠?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라임 사건 지휘할 때에 잘못된 거.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시절에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을 왜 했냐? 그랬더니 최근에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5억 원의 검찰의 로비가 있었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들과의 회동, 부적절했죠. 그다음에 라임 수사 지연, 무마 시켰던 거.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그다음에 특활비 처리, 그다음에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지시한 거, 한동훈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충돌로 인한 정진웅 부장검사 기소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지시했잖아요. 그때 이거 한동훈 정진웅 부장검사를 기소했던 그 기소를 하니까 담당 검사가 이거를 무슨 기소를 하냐라고 했는데 그 검사를 배제하고 고검 차원에서 정진웅 검사를 기소를 한 거에 적절성.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장모와 부인 사기 의혹건 너무 많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라임 사건 수사 지휘,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시절 옵티머스 두 번째, 그다음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와의 회동, 그다음에 특활비 채널A 한동훈 압수수색 충돌 정진웅 검사, 그 다음에 장모. 일곱, 여덟 가지가 돼요. 응?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언론사 사주를 만난 거.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난 거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제가 무슨 누구를 만났던 그거는 그쪽에서도 원하지 않는 문제고, 제가 그걸 꼭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야 됩니까? 이랬다고요. 그러면,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들을 만난 시점이 해당 언론사들의 비리 의혹이 연루돼서 중앙지검에서 한창 수사 중이었던 때인데, 공직자로서는 취해서는 안될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것은 누구나 얘기할 수가 있죠. 그쵸? 그 당시에 한참, 장자연 사건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방가의 많은 사건들을 처리할 때, 그게 중앙지검장이 조선일보 피의자의 어떤 사주 그쪽이랑 만나는 게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됐거든요. 그때 윤 총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국감에서 누구를 만나야 했는지 확인해 줄수 없다. 상대방이 있어 답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잘 봐요. 상대방이 있어서 답을 해줄 수가 없다. 소름 끼치지 않아요? 저는 왜 이걸 소름 끼치게 봤냐면,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 줄수 없다. 상대방이 있어 답을 할 수가 없다. 만났냐, 안 만났냐의 중요성이 아니라, 나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가진 자가 있다는 거야. 윤석열 총장을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힘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어 말할 수 없다가 바로 방상훈과 홍석현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방상훈과 홍석현이가 상대방이 있어서 얘기를 할수 없다. 윤석열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이 볼때 방상훈이나 홍석현이는 자기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대방이 동의가 없으면 누구를 만났는지 사실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해줘야 돼. 그럼 윤석열의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은요, 그럼 법무부 장관이 누구부터 조져야 되냐면, 방상훈이와 홍석현이를 잡아다가 만났냐, 안 만났냐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부적절하게 중앙지검장을 만나갖고, 언론사 사주가 사건 청탁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고소를 해줘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고소를 해줘야지, 검찰이 방상훈이나 홍석현이를 불러다가 윤석열 만났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근데 그게 쉽냐고. 검찰, 현직 검찰총장도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지 내가 만났다 안 만났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방상훈이나 홍석현이를 과연 현재의 검찰 중앙지검에서 이성윤 지검장이나 현재의 검사들이 방상훈이나 홍석현이를 불러서 조질 수 있겠냐는 거죠. 응? 상대방 입장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다. 이거 수준 이하의 대답이죠. 한마디로 저는 이날 깜짝 놀란 게 윤석열이가 상대의 동의 없이 얘기를 할수 없다. 이미 조선일보 방상훈, 중앙일보 홍석현이라는 이름까지 다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데도 자기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윤석열도 조선과 중앙을 두려워하는구나. 무서워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무서워하는 것은 조선일보와 바로 중앙일보.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사주들이 허락하면 얘기하겠다는 거지. 그건 무슨 말이야? 방상훈, 홍석현,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 달라. 당신들이 만났다는 거 얘기하라고 하면 얘기하겠다. 허락받는 거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의 최고의 설계자들은 그래서 제가 늘 조선과 중앙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찰들이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윤석열 얘기했죠. 지금까지 윤석열의 그 감찰, 어떻게 진행되냐, 거기에서 말씀드렸고요.